반갑습니다. 독경설 김종우입니다. 네, 오늘은 용컴이 아니고 이제 유상통 대리집 촬영하러 왔습니다. 아, 여기 건물이 엄청 좋습니다. 스튜디오가 이게 이거 어디야? 성동구인가? 건대 근처인데 광진구, 광진구로 가나요? 여기로 가는데 엄청 좋습니다. 여기 오피스 세 건데 아 여기 세진에듀라고 돼 있죠. 세진에듀는 여기서 이제 제가 촬영하려고 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유상통 그 브이로그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난 아니네요. 이 여기는 그 본사하고 스튜디오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아요. 새콤이네. 새콤. 새콤 다르네요. 오케이. 여기 저 키가 없습니다. 초인 좀 눌러야 돼요. 아, 좀 더 누릅니다. 좀 더 누르면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돼. 기다리면. 아, 네, 안녕하세요. 발열 체크해. 발열 체크 무조건 해야 돼. 아, 몇 도죠? 35.5도입니다. 35.5도. 아, 오늘 추워가지고. 얼굴 어떻게 공개돼야 돼요? 아니면 모자이크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아니. 모자이크? 네, 공개해도 괜찮아요. 아, 공개돼요? 아, 미모가 되시니까 공개되는구나. 제 조개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아, 네,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일하신 지는 얼마나? 저 두 달 됐어요. 아, 두 달 됐네. 아, 나하고 비슷하게. 입사 동기. 아, 사번은 비슷하시겠네요? 네. 아, 어떻게 만족하세요? 아, 네, 너무 만족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다음 달에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먼저 가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여기 지금. 아, 궁금하실 텐데, 여기. 사무실 같은데, 제가 못 들어갑니다. 사무실 못 들어가고. 우리 또 유상통의 자랑은, 아, 정말. 깜놀했어요. 냉장고에 먹을 걸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음료수. 아, 음료수. 네. 항상 음료수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유자차는 없었는데, 진짜 생겼네요. 그리고 여기 커피. 아, 전자동 커피 머신도. 커피 머신도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정수기. 우리 집 거하고 비슷하네요. 커피 머신은 저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저 믹스하고 스타벅스 먹는 거. 그리고 여기, 간식도. 이거 없었는데. 오늘 풀로 돼 있네요. 아, 여기, 믹스 커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들어가면 이렇게, 어디야, 이게, 복도가 있습니다, 복도가. 아, 기가 막히는데 여기는 정말 기가 막힌 게 전망이 좋아요, 이렇게 전망이. 아, 역광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아, 잘 보이죠, 여러분? 건대 앞에 있는 그 스타 그 건물, 롯데백화점 보이네요. 아. 좋습니다. 좋아요. 아, 좋아. 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촬영하는 곳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3 제가 촬영하는데요. 오, 여기 촬영장인데 저 우선 가방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촬영해 주실 분. 안녕하세요. 아, 촬영하신 분. 어때? 알바는 얼마나 하셨어요? 저 한 그래도 1년. 아, 1년. 아, 1년 했네요. 요새 제 촬영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100인치입니다, 여러분. 아, 이거 100인치야. 전자, 뭐죠 이게? 전자칠판이 엄청 좋아요. 나 이 유상통 와서 깜짝 놀란 게 이 시설이 엄청나고 또 놀란 게 이 카메라 밑에 이게 TV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TV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제 카메라 제가 이제 좀 보면서 이제 수업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도 아주 좋습니다. 환경도 아주 좋고 여기 조명도 아주 좋고 조명도 아주 좋습니다. 아, 여기서 오늘 촬영할 건데 한 4개 정도 오늘 한 촬영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오늘 촬영장 브이로그를 찍긴 찍었는데요. 다음에 영상에서는 이제 여러분한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좀 질문도 하고 그렇죠. 이걸 통해서 좀 소통 좀 하겠습니다. 모의고사가 이제 제가 지금 작업 중이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한번 촬영해 보고 모의고사 어땠는지 제가 또 브이로그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질문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모의고사 좀 어렵게 나왔으면 좋겠다, 쉽게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 작업 중이니까 지금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셔도 좋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제 거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이게 유상통 사이트에도 올라간다니까 여러분 같이 우리 소통하면서 공부하시도록 합시다. 저 언제나 뭐 소통의 왕이죠. 카톡 공개되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카톡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촬영 지금 이제 빨리 끝내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아마 다음 주면 웬만하면 이제 기출문제 풀이는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동영 들어갈게요. 시험이 가까워져서 지금 여러분 힘들 텐데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한국사는 그냥 기출 돌리시면 됩니다. 기출. 기출이 제일 중요합니다. 선생님 멘탈이 안 잡혀요.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문제 푸세요. 문제 푸는 게 최고니까. 아시겠죠? 우리 게리직 수험생 여러분 시험 날까지 화이팅 하시고 또 다음 컨텐츠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우리 카메라 선생님도 안녕.